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S&T 모티브입니다. S&T 모티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친환경 차량 부품에 대한 매출 기대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. 자연스럽게 주가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. 과연 오늘도 올라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루코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 S&T 모티브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도 S&T 모티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, 왜 올랐는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분이 먼저? 임순재 대표님이 네.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전일자 뭐 큰 폭으로 올랐었던 거는 이제 그 실적이 어저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. 네네.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매출은 9,417억으로 해서 일단 뭐 0.1%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요. 영업이익이 916억으로 2.5%, 그다음에 순이익이 801억으로 47%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였습니다. 특히 이제 외환 이익 증가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좀 크게 증가했었다라는 거고요. 뭐 일단 그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GM의 전기차 리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친환경 관련된 이제 모터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판매량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따라서 이제 올해도 관련된 실적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가 어저께 이제 그 자사주 이제 신탁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. 총 규모가 이제 300억 규모입니다. 뭐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68만 주 정도 되는 그런 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계약 기간이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이걸 매수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뭐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S&T 모티브가 이러면서 어제 모처럼 만에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좀 있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주가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하향세를 나타내다가 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. 앞으로 추이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S&T 모티브는 일단 많이 하락했습니다.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는데 그 정도로 밀릴 실적인가라는 쪽에 대한 그러니까요. 변화가 이제 또 빠르게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실적 얘기는 앞서서 대표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은 특히 잘 나온 실적 중에 눈길이 가는 게 환율 효과 같습니다. 거기다가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쪽과 함께 실적을 보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으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3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죠. 그런 관점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저점을 이제 좀 다져야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 회사가 하는 이 자동차용 모터 쪽은 앞으로 계속 또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들고 있고요. 또 하나 자동차 부품 쪽에서 뭐 계기판 쉐시 에어백 같은 경우는 네. 전기차 쪽과 이렇게 크게 맞는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변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또 방산 쪽에 이 소구경화기 권총이죠. 권총부터 네. 어떤 소총. 예, 소총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도 일단 실적에서 좀 견조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, 근데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 회사의 가장 또 성장 동력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이 자동차용 이 구동부터 관련된 핵심 부품들이 물론 지금까지 현대기아차 쪽에 납품했던 게 EGMP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어떤 확장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. 만약에 제 자동차 쪽에서 이 출하량이 지금까지는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. 속도가 좀 많이 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GM이라든가 또 하이브리드 차량 쪽에 대한 증가 그리고 또 신형 니로에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혜가 볼 수 있는 기대도 좀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변화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밀렸다.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
자, 생각해보니까 S&T 모티브 우리 임순재 대표님이 1월 초에 알려주셨어요. 이 12월 제안, 달에. 12월 달에. 12월이었나요? 네. 12월에 알려주셨는데 그 뒤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.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자, S&T 모티브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이셨습니다. 이 정도로 내려올 종목인가?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